선택하라. 희귀 유물, 희귀 카드, 일반 유물, 디스크. 디스크 꽃샘 수위 유황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시장 유물 교체 금지는 약관에 써져 있음. 약관. 약관 위배. 엠전. 니얼뛰기. 디아돌리. 저거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포인터. 포인터 레이저. 레인저. 툭툭툭. 포션 벨트 합하기. 아이야. 야. 공격 포션 무벽하기. 하짐석. 와, 포벨 하짐석. 운 좋네. 파워 무벽하기. 파바바바바바파워 편향. 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호화로운 베개 홀로그램. 자, 룬축 전기. 그래, 룬축 전기는 맞지. 아, 제발 말이 되게. 아, 제발. 그래도 잡네. 까지, 까지 너무 좋다. 까지, 까지 하네. 아니, 근데 왜 또 수호자 나오냐? 그래도 육강령보다는 수호자가 나은가? 육강령이었으면은. 그 뒤로 디펙트를 본 사람은 없었을 텐데.
40등. 메아리 편향 유성 유성. 그 상대는 뭐야? 아짐석 포션 벨트 소주? 커피 베개? 가지 세장? 아니 뭐 그나마 커피인가? 망한 것 같다. 가지라서 코스트는 꼭 먹고 싶은데 하필 나온 게 저딴 거네. 쉐 나오면 그냥 행복. 오, 에임. 아니. 에임 절망편. 포션 두 개나 털렸어. 저깟 날짐승한테.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아이. 반복 편향인데 구체가 없어. 과일주스 일제사격. 아니 구체 만드는 게 없는데 구체 좀 더 구체 좀 더 주시오. 물고기도 자기 물고기도 자기 먹자마자 바로 골드나무. 하지만 그 골드가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펜촉 터보. 저는 멍청이들이나 바이러스 영체화. 일단 살 수 있는 거 무조건 다 집어. 그냥 1초라도 더 삶을 낭비하지 말아요. 인생을 제발 점마만 안 돼. 그렘린 리더만 공격 안 하면 돼. 좋았어. 킥만 해. 병번개 부팅 과정 오실?
부팅이 빨라진 디펙트. 말끝에 디펙트가 붙으면 아찔해진다. 으아! 도움! 네, 이거 하면 잡긴 잡네. 왜 썼지? 혼돈! 광선 휩쓸기. 내다버린 포션. 휩쓸기! 날뛰기! 슉슉슉. 앗. 수비가 더 방어도 높네. 일제 사격. 빠바바바방. 됐다. 2막 클리어. 핵 배터리. 핵 쓰는 디펙트. 유황불 디펙트. 오, 이게 대기지. 대기란 무엇인가? 대기란 바로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아, 서술됐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원래는 서술 아니었는데. 너무 세다. 사스가 디펙트. 부팅 과정 같은 거 좀 있는 대로 집어가고 싶은데 가지라서. 역시 가지야. 이게 유물이다. 힘 포션 오버클럭. 한 장을 복제합니다. 뭐 복제하지? 합하기? 영체화? 메아리도 강화하고 싶은데. 홀로그램으로 꺼내세게. 헬로월드 강화할까?
안녕, 안녕. 신성? 메아리 영체어만 잘 뜨면 보스까지 뚝딱일 텐데. 일체스 아이 잘가 수리소에. 저주 인형 컴드 신성 조금은 뭐야 이거 코스트 왜 이렇게 많아. 약화 포션 터보 사파이어 멤버십 전등 필요 없겠지 어차피. 첫 턴 합학이라서 사막 가서 포션이나 사 먹겠다. 영체와 숟가락 역시 킹선 가슬기. 그 와중에 초도 안 쓰는 핵분열 쓰면 약해지는 슬더스 카드는 재구성 재구성 파괴광선 아, 나 메아리 쓸라 그랬는데.
소비도 약간 쓰면 약해지는 카드 종류 아닌가? 아무튼 다 디펙트 카드야. 서퍼 약해지는 카드. 부적 저주 인형 부적 스택. 어차피 방어도는 지금 영체화에 다 맡기고 영체화 안 뜨면 죽는 덱인 것 같으니까 저건 넘어가자. 영체화거나 영체화가 아니거나. 죽거나 영체화. 속도 포션. 컴파일 드라이버. 합하기가 효자요. 어차피 맞으면 뒤지면 약화 포션도 필요 없는 걸까? 이런. 이럴 줄 알았으면 드로우를 두개 쓸걸. 합하기를 두번 쓰지 말고. 영체화 4장이나 있는데. 됐다. 이거 강봉 쓰고 다음에 나오는 영체화 다 쓰면 되니까. 영체화 안 나온 것만 아니었으면 체력 많이 아꼈을 건데. 그거는 좀 아쉽네. 영체화 싹을 다 밑에 있다. 아, 왜 달팽인데. 드로우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씨. 메아리 쓴 건 좋고. 개그 든 게 영체원에다 어둠의 힘. 어? 이거 뽑냐 못 뽑냐다. 뽑았다.
드루 더 봐서. 반복 쓰고. 이걸 달팽이까지 잡네. 핑핑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미야옹. 클리어함. 드디어 창방 심장. 와, 금요일. 금요일 좋지. 강화할 것도 없다. 좋아, 금요일 좋아. 캘리퍼스, 아이스크림, 알약.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포션 3개 오렌지 알약이 제일 낫지 않나? 캘리도 진짜 갖고 싶다. 아이스크림? 핫팩이니까 그러네. 근데 코스트 많아도 다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재련포, 밀집포, 재포, 밀포, 재포, 밀포, 재포, 밀포, 꼬셈. 지금 냉기 없어가지고 켈리 안살것 같아요. 그냥 영체와 다 빠질 때까지 잡으면 이기고 못 잡으면 지는 거예요. 이걸로 영체와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 오. 나 이게 코스다. 28 코스트. 역장도 내 맘대로. 싸자. 버닝 블러드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발다 저기 맞으면 됨. 된다고.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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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배. 방패가 니 값하네. 다시 시작 드로우를 더 뽑아보자. 된다. 영세 영, 영. 체화 나오는 상상 속내 영체화. 자가수리도 빠졌고. 붕대 감기 정도는 하고 가야지. 이펙트야, 붕대 감구가.
고대 포션 재활용. 재활용이야 꽃샘추야.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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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이 똥분열 씨. 똥분열 거지가네 진짜. 아 똥분열만 아니었으면은 컴파일 드라이브 3장 들어온대 진짜 개쓰레기 저거. 아 똥분열 이 카드냐 이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망. 찍. 명체와 잡히고 있으면은 할만했겠다.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이 나와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마는데. 이거 첫 턴에 메아리 잡히고 두 번째 턴에 영체화 잡히고 이랬으면은 잡았음. 도로가 좀 아쉽네. 패배. 디펙트 아니었으면 잡았음.